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김희철의 성동 카페 DJ 김희철입니다. 여러분,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1일이죠. 5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요. 자, 어렸을 때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치원 때였나요? 이 31일, 또 30일 있는 날짜를 배우잖아요. 그 달을 배우잖아요. 그때는 저는 이렇게 배웠었어요. 이 주먹을 꽉 찌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부터 1월, 2월을 셉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리고 8월은 한 번 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래서 이 튀어나온 부분에 해당하는 달은 31일인 걸로,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자, 오늘 첫 곡 한번 가볼게요. 조성모가 불렀습니다. Forever. 자, 이 노래가 98년도 말인가 99년도 초에 나왔습니다. 이 드라마타이즈라는 어떤 영화 형식의 스토리를 담은 뮤직비디오에
얼굴 없는 가수 신비주의 전략으로 완벽하게 성공한 조성모 씨의 투앱은 듣고 왔습니다. 자, 가연님께서 혹시 오늘은 조성모 오빠 특집? 특집이면 조성모 오빠 노래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고, 아니면 또 아닌 걸로 좋고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이분 이제 첫 곡만 나가도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시는군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사연. 아이짱! 카카오 게임 윈드러너. 난 지금 윈드러너를 너무 좋아해요. 오빠 윈드러너 해요? 나에게 신발을 선물해주세요. 아, 저 윈드러너 합니다. 윈드러너 하는데, 현금으로 막 루비를 사고 그런 거 제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캐릭터랑 그 소환수랑 만렙까지 다 찍었어요. 하루하루 꼬박꼬박 모으고. 제가 이 컴퓨터 게임은 현질을 많이 하는데, 휴대폰 게임은 돈을 들이지 않아요. 자, 왜냐면 좀 하다가 지울 게 뻔하거든요, 제 성격에. 그리고 미나미님께서, 오빠 다이어트, 희철 오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빠는 다이어트 한다고 했지만 마르셨나요? 나도 오빠와 함께 야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기가 힘듭니다라는 뜻 같아요, 이건. 오빠는 어떤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까? 사랑해요, 김희철 오빠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술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술 드시는 분들은 술만 끓여도, 아, 끓여도. 사케도 아니고 술을 끓여먹네. 술만 끊어도 살이 확 빠집니다. 이 술을 많이 먹으면요. 여기, 요 부분이랑 여기 살이 굉장히 많이 찝니다. 요 목이랑 요턱 밑에가 엄청 많이 쪄서 저도 이게 다 술살이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술을 또 끊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1일 1식, 뭐 또는 소식, 이런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자기 몸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제가 트레이너 형이랑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 그 잘못해서, 아, 쟤 저게 좋대. 그래서 저걸 우르르 하다가는 몸 밸런스가 망가져가지고 굉장히 건강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잘 보시고 다이어트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시애님짱, 모자짱, 밤새 열공하다가 이제 희님 얼굴 볼수 있으니까 기분 좋다. 근데 그 어려운 시험 기간에 성동 카페를 짧게 보고 다시 공부하러 가야 돼요. 지금 아침 6시고 전 졸려도 공부하는 바람에 힘들어요. 희님이 뽀뽀라도 보내주시면 힘이 될 텐데. 의대생 꽃잎의 부탁 들어주실 거죠? 라고 해주셨는데, 와, 저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막. 자, 알겠습니다. 우리 의대생, 우리 아시엔님. 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그리고 계속 노래 듣고 올게요. 조성모의 불멸의 사랑 듣고 올게요. 이젠 모두 다 이뤘으니.
불멸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아, 제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우리 지금 PD님 죽으려고 그러네요. 기침을 심하게 해서. 이게 여러분 감기 뭐 늘 말씀드리지만 감기가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이 인터넷 방송국 같은 경우는 요 방송국 안에 저희 PD님들과 저와 이렇게 잠깐 장 PD님 성태형 일곱 명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한 명이 감기 걸려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섯 명이 다 걸립니다. 화합이 정말 잘 돼요. 그리고 한 명이 낫잖아요. 그러면 그 나은 사람도 다시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들어올 때는 네 맘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처럼 걸릴 때는 언제든지 걸리지만 나을 때는 우리 여섯 명의 동의를 받아야 나을 수 있는 정말 단합이 잘 되는 그런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자, 제가 감기가 낫잖아요. 그럼 하루 만에 다시 걸려요. 그리고 우리 PD님들이 감기가 났잖아요? 그럼 저 때문에 또 하루 만에 다시 걸리고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정말 아름답다 아름다워. 자, 계속해서 하리하리님께서 희님 이번 주말 식사는 희님이 지난번에 숙소 사는 멤버들이 남미 투어 갔을 때 3분 요리를 드신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주말 또 다들 자카르타로 떠났더라고요. 아, 네, 좀 전에 떠났습니다. 주말 식사는 또 어찌 될지 조금 걱정되는데요. 아직 감기도 덜 나은 것 같은데 밥 꼭 챙겨드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친척 동생 그 하남에서 이제 우리 제 둘째 고모가 하남에서 횟집을 옛날부터 정말 기가 막힌 맛이에요. 제가 또 회를 좋아하는데 하남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친척 동생 우리 진봉이가 와가지고 또 같이 게임 오늘 빅경기가 있는 날이에요. 온게임 내에서 빅경기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내일은 내일이 돼봐야 알겠죠. 자, 오늘을 위해서 삽시다. 계속해서 가연님께서 성동카페는 라이브 없어요? 오랜만에 희님 라이브 듣고 싶어요. 우리 희철오빠 노래 짱 잘하는데 라고 해주셨는데